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품 개봉기를 하나 찍을 예정인데요.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액션캠은 바로 오즘 액션입니다. 이 오즘 액션은 정말 훌륭한 액션캠이긴 한데 제가 사용하다가 좀 활용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신제품이 하나 출시되어서 바로 이제 갈아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인스타 360입니다. 이 인스타 360은 360도 카메라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뜯어볼게요. Please tear here이라고 써있네요. 터프한 언박싱. 인스타 360 고투 셀피스틱 패키지입니다. 인스타 360이라는 액션캠은 우선 굉장히 작아요. 작죠? 저는 좀 작은 걸 좋아하나 봐요. 드론도 내빅 시리즈를 날리고 액션캠도 이제 점점 소형 액션캠만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작고 예쁜 걸 좋아하는 플라이 송쌤이죠. 타이니 마이티 액션캠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이 인스타 360으로 갈아타야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석 펜던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오즘 액션은 이런 가슴 스트랩에 또 오즘 액션을 하우징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가슴에 착용을 해야 됐어요.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그런데 이 인스타 고2는 이렇게 펜던트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그냥 딱 붙이면은 바로 거치를 할수 있는 그리고 헬멧에도 클립형으로 매달아서 쓸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원하던 거다 해서 고르게 되었네요. 소름 돋았어. 다시 열려요. 이렇게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짜잔. 야, 너무 멋진 문구가 써 있는데, Think big. 크게 생각해라. 아, 자, 크기가 딱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저는 지금 상자 열자마자 딱 요렇게만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랑 문구가 거의 이제 애플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는 게첫 번째로는 고투를 꺼내라고 합니다. 고투를 꺼내고. 아, 이게 자석이에요. 우와. 네, 고투를 꺼내고. 너무 예뻐요.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세컨 스텝. 액세서리를 꺼내라. 제가 설명서를 잘안 읽는 편이라. 액세서리를 꺼내라고 합니다. 처음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그 자석 펜던트네요. 목걸이 형식으로 이렇게 목에 묶어서 인스타 고투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와우. 반대인가요? 네, 반대. 네, 반대네요. 자성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강해서 목걸이를 메고 옷 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딱 쓰더라고요. 너무 예쁜데요? 네, 제가 자꾸 리뷰를 해야 되는데 예쁘다는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액세서리 꺼냈고 또 버튼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하나 꺼내두겠습니다. 퀵 스타트 가이드, 그다음에 구성품들, 케이스, 충전 케이스 겸 삼각대 겸 리모컨, 그리고 얘가 네 헬멧 클립이었죠. 헬멧용 클립, 그다음에 충전 케이블, 그리고 피벗 마운트. 구성품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드론은 잘하는데 인스타 360이나 이런 또 신문물에는 약간 또 약합니다. 제가 열심히 또 사용하고 공부해서 리뷰, 사용 리뷰와 후기들을 또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린 자석 펜던트인데요. 요 자석 목걸이를 옷 안에 넣고 인스타 360을 이렇게 딱 붙여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네, 굉장히 자성도 강한 것 같고요. 이걸 옷 위에 하면은 자성이 좀 약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별도의 막 스트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간편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훌륭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피버 스탠드입니다. 이 피버 스탠드는 여기 보시면은 동그란 구슬이 있어서 자유자재로 구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인스타360을 딱.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게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달라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핸드스트랩처럼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켜졌네요. 그 다음에 또 피벗 모드. 피벗 모드는 뭐냐면요. 이거 되게 잘 만든 것 같은 게 인스타360의 액세서리들이 디자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면도 많이 고려가 된것 같아요. 여기 지금 홈이 보이시죠? 이거를 엄지로 축 밀면은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비닐이 하나 있는데요. 비닐을 샥 뜯은 다음에 그 재질 있잖아요. 그 고무 같은 이 재질. 끈적끈적한,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죠. 이렇게 어디든 붙여서 쓸수 있는, 굉장히 셉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드론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 네, 훌륭하네요. 네, 요거는 이제 평평한 면에만 붙이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네. 네, 다음은 헬멧 클립입니다. 이거는 모자에다가 이렇게 클립형으로 끼운 다음에 얘를 역시 쏙. 네, 쏙 들어갔죠? 그리고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해서 이거는 이제 모자챙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탁 끼워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별도의 스트랩이 필요 없이 머리 쪽에서 보는 1인칭 시점 촬영도 가능하고, 가슴, 몸통에서 촬영하는 1인칭 시점도 가능하다.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인스타360의 충전 케이스입니다. 충전 케이스 겸 리모컨이 되겠죠? 탁 열면, 이렇게 코넥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쏙.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넣어서 충전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 화면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사진이나 비디오, 다양한 와이파이 기능까지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요 뒤에 날개가 두 개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깡총깡총 토끼처럼도 보이고. 자, 요 날개를 펴면 삼각대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그냥 단순 개봉기라서 사용기나 사용 후기, 뭐 디테일한 리뷰는 앞으로 차차 올라갈 예정인데, 우선 개봉기만 해본 제 개인적인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이에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액션캠 통틀어서 제가 필요했던 부분들, 바로바로 쓸수 있고, 휴대성이 간편하고, 거치가 굉장히 쉬운 거,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큰 장점으로 저에게 와닿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스타고2를 통해서 다양한 사용기와 리뷰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은 개봉기 영상 올렸는데, 앞으로도 인스타고2 활용 영상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